지금 먹고 있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요즘 먹는 음식, 뭐, 체크받고 싶은 식단 사진이 있다! 이래도 올려도 되고, 이거 자주 먹는다! 이런 거 공유해 주셔도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일단, 남겨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나님 식단을 좀 한번 구경해 보죠. 오! 한식 베이스 나왔어요. 한식 베이스. 흑미밥! 양이 굉장히 코딱지만 한것 같은데, 지금 이거? 그릇에다 바로 다 덜어서 먹게 되면, 많이 못 먹게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반찬 골고루 야채 종류 종류로 잘다 들어가 있고요. 국도 적당히 건더기 위주로 굉장히 밸런스 좋은 식단입니다. 저는 이런 식단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메추리알 단백질, 고기 단백질이잖아. 근데 계란까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두 종류 이상 넘어가는 건 제가 크게 추천드리질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전체 섭취량이 늘어나고 이게 지방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봄 여기도 전란이기 때문에 지방 들어가 있고 고기도 지방 들어가 있고 요것도 노른자 들어가 있어서 지방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백질 섭취를 여러 가지로 하실 경우에는 지방이 없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있는 단백질 중 이렇게 정도만 섞어서 두종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요새 어떻게 먹냐면 닭 다리살 약간이랑 닭 가슴살을 같이 볶아서 먹어요. 그렇게 하면 맛도 좋아지고 지방 밸런스를 딱 맞출 수가 있어서 맛은 업그레이드 하면서 뭔가 또 너무 투머치하지 않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약간 치킨 너겟 같은데? 근데 의외로 여러분 치킨 너겟 같은 거 가끔 단백질 대체류로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든 닭 안심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성분 보시고 닭 텐더 들어가신 거는 닭가슴살 먹을 때 그런 거 드실 때 괜찮거든요. 구성은 나쁘지 않고요. 다만 밤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백미밥이잖아요. 백미를 드시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배추 케일 계란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거 좀 신박한 레시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스리라차 같은 걸 뿌리신 것 같아요. 이거 저칼로리 마요나 약간, 그리고 씨 겨자 있잖아요. 홀그레인 머스터드 같은 거 뿌려서 드신 건데, 이분도 맛잘알이야, 내가 봤을 때. 이분 맛잘알이야. 이거 왜 여러분들을 양배추랑 그 호박 같은 거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로 계란물 입혀서 이렇게 전처럼 부쳐 드시면 되게 맛있거든요. 오랜만에 등장한 식판입니다. 단백질량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밥을 조금 더 줄이세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웬 쿠키가 갑자기 갑툭.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 같은 날이야, 설마? 아니, 같은 날에 이걸 두 개나 먹었다고? 자, 봐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침 간단히 먹었어. 아몬드 브리즈랑 이거 거의 안 먹은 거나 다름없어. 점심 먹었어. 근데 단백질 없어. 그리고 오후에 간식만 먹었어. 이게 단백질 안 먹으니까 뭔가 포만감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달다구리가 땡겨요. 그러고 나서 이 달다구리 먹고선 저녁에 현타가 오면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먹잖아. 차라리 저녁에 그 샐러드나 이렇게 식이섬유 있는 거 드시고요. 요거 한입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두 개나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자, 그리고 네오님이 올려주신 식단들인데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새우랑 연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홈메이드 필이 나는 샐러드인데? 오, 아침에 식단인 것 같은데요? 샐러드에 비주라 토스트에 스크램블인데 스크램블이 많이 바싹 익었어. 아보카도 샐러드. 샐러드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식단인데, 아, 요리를 많이 해드시네. 탄단지 괜찮습니다. 맛있겠다. 그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두부면 파스타 나왔습니다. 요리를 되게 잘해 드시네. 두부면 파스타에 새우 넣고 이렇게 파스타도 해 드시고. 와, 덮밥. 이거 맛있겠다. 오, 부지런하시다. 그제, 맞아. 부지런해. 오징어 순대! 아, 다양하다, 진짜. 많이 연구하셔서 하신 좀 티가 나네요. 이거는 닭가슴살 소세지 같고요. 약간 살짝 커리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샌드위치인데요. 오, 대단해, 대단해. 제가 좋아하는 또 조합이 나왔네요. 사과, 그리고 이거 케일인 것 같은데요. 계란, 그리고 땅콩 버터 같아. 이 조합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단백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은데, 요새 스프레드 중에 단백질이 들어간 스프레드도 좀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스프레드 같이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심에 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콩비지인가? 돼지고기 넣은. 와, 맛있겠다. 김치 콩비지. 저 되게 좋아해요. 이거 정말 단백질 많고요. 제가 예전에 페스코테리안 제가 거의 2, 3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콩비지 추천드리고, 좋은 거는 콩비지 먹으면 거기 탄수화물도 들어있어가지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되게 좋아요.
후기 올려주셨는데요. 사진 3장 볼게요. 밥, 생선, 아 틸라피아인 것 같은데. 아 좋아요. 팽이버섯, 그린빈스, 아 아스파라거스. 아 내공 느껴집니다. 내공이 느껴지는 식단이네요. 자 여기다가 이거 새송이버섯, 이거 닭가슴살 같은데 닭가슴살. 이거는 스리라차겠죠? 그리고 현미밥, 닭가슴살, 현미밥, 파프리카. 이건 뭔가요? 너무하잖아 이거는. 예, 굉장히 식단 하드하게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탄단지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거의 이거는 바프 준비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식단이네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래는 못 먹을 것 같아. 소스 한 줄이 너무 굳건해.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전형인 것 같아. 전형에 소스 그 한 줄조차가 없어. 한 줄조차 없어져. 아이 스리라차 뿌려 먹으시라고.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호박,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말이를 했고요. 이거 애호박인 것 같고 양파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양파 많이 드세요. 고기, 이거 뭔가 돼지고기 비주얼인데 마늘도 같이 구웠고요. 토마토도 구운 것 같은데 약간 살짝. 단백질 종류가 두 개인데 저탄고지 하시는 건가 설마? 아 약간 저탄고지 식단, 그 저탄수 식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면 밸런스 괜찮게 잘 드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 프리타타 식으로 드셨고 또 프리타타. 네 좋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이네요. 어 저 이렇게 가끔 저도 한 이틀 정도 탄수화물 안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닭다리살 많이 먹어요. 닭다리살 많이 먹고 가공육보다는 조금 일반 그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먹는데 요새는 이런 베이컨도 진짜 생등심 말려서 만든 그런 베이컨도 많이 팔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영영님 식단이 조금 많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간헐적 단식 해가면서 지금 11kg 정도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식단을 한번 볼게요. 뮤즐라 토스트, 탄단지 적당하고 좋습니다. 어 좋아요. 이거 약간 귀리나 카무트 들어간 밥인 것 같은데 거기다 닭가슴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계란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네요. 네. 이 정도 양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야채 드실 때 여러분 라따뚜이 해드시면 진짜 좋거든요. 이게 은근 다이어트 식단이라 가지고 단백질 챙기기가 좀 어려워요. 라따뚜이 먹으면 그럴 때에는 닭가슴살 큐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라따뚜이 할 때 같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계란 같이 넣어가지고 단백질 추가해서 먹는 미역국. 저도 이 메뉴 되게 좋아해요. 의외로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집니다. 여러분 국을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팔뚝이 얇아지셨다고 인증까지 에르메스 팔찌로 해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진짜로. 효니님 거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맛 들어간 아몬드 같고요. 이것은 무엇인지 도저히 유추해낼 수가 없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건 계란이고 아 동태전? 블루베리? 하여튼 뭔가 좀 탄수화물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블루베리가 너무 단당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는 탄수화물 드셨으면 좋겠고요. 양이 좀 작네요. 뭐 괜찮아요. 이거 먹고 나서 또 드시면 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 정도씩 드시는 거. 한 3, 4시간 후에 한 번 더 드시면 돼요. 이거 아까 파르페를 생각나게 하는 비주얼인데 뭐 하여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드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단백질 위주로 샐러드를 드시는데 탄수화물은 없군요. 저녁엔 고구마랑 계란. 아 이렇게만 드시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일 하시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클린하게만 또 너무 많이 드시면. 그래서 뭔가 밥 같은 거 조금 들어간 식단 한 끼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살이 뭐 더 안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10kg 빼고 갔다가 신혼여행 가서 20kg 넘게 쪄올 수 있어 진짜야. 조심해야 돼. 아이고 갑자기 뭐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아 이런 외식이 있을 때에는요 이 밥을 조금만 드시고요 그냥 전체적인 양을 적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은 저렇게 점심을 많이 먹고 나서 이렇게 계란하고 간단한 프로틴을 드셨는데요 계란하고 그냥 바나나 정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프로틴이 너무 겹치니까. 졸린 라이언님
이 마녀스프래요. 마녀스프 안에 소고기 넣었고, 그리고 다간심, 그리고 콜슬로 단호박 100g 정도. 아, 양 좀 많네요. 조합은 너무 좋고요. 저도 요새 이거 해먹는 너무 맛있더라고. 저도 요새 스프 만들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프에도 탄수화물 야채로 만들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양, 그 단호박을 빼고 그냥 안심이랑 이렇게만 먹을 것 같아요. 양이 조금 많습니다. 불금 네오님이고요. 양상추,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하루 세 끼를 다 이렇게 드신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게 세 끼를 다 이렇게 먹는데요. 근데 채소를 좋아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렇게 먹고 있대요. 이렇게 드시면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채소를 좋아하시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식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끼를 다 드세요? 와, 진짜 대단하네.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식단의 다양성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식단 좀 다양하게 해주세요. 야채라도 좀 다양하게 드시고, 닭가슴살 종류도 조금 다양하게, 단백질도 뭐 계란, 닭가슴살, 뭐 연어, 두부 이렇게 좀 섞어서 드세요. 괜찮으세요 진짜? 오, 쌀 베이글 좋아. 반개, 한 개 아니야, 반개. 냉동 그린빈스, 오 좋아. 여기다 마늘 같이 볶았어. 그리고 계란 스크램블, 김치, 뭐 탄단지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베이글에다가 김치를 먹으면 무슨 맛이야? 무슨 조합이야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김치에서 살짝 내가 헷갈렸어. 이거 닭가슴살인 것 같고, 양배추에 계란 넣어서 덮밥해 드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제가 좋아하는 고춧가루 넣으셨네요. 저 페퍼론치노 진짜 좋아해요. 저게 만능입니다 진짜. 어디나 뿌려도 다 맛있어져요. 젤리니들이 진짜 대단해. 젤리니들 식단이 아이디어가 샘소사. 저 진짜 잘 맞추거든요. 근데 가끔 내가 예상치 못한 식단이 나오긴 하네. 다들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가지고 다이어트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주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간극만 안 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인데 왜 다이어트를 못 하는지 전 진짜 1도 이해가 안 가요. 저보다 훨씬 잘 드시고 계시고, 나는 귀찮아서 요새 많이 못 챙겨 먹는데,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 조금 아쉬운 부분만 뭐 챙기면 더 잘 되실 분들이 많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클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다양성 가지고 좀 맛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하고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식단으로 잘 드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양 조절이 첫 번째다. 네, 클린보다 양 조절이 먼저다. 이거 항상 명심하시고, 저는 그러면 이만 물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라이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